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벚꽃 MG에 대해서 리뷰할까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이번에 벚꽃 MG가 나왔는데요. 제가 또 가서 많이 사왔거든요.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타벅스 쇼핑백이 새로 나왔어요. 네. 스타벅스 쇼핑백인데 엄청 예뻐요. 약간 살짝 하늘색 바탕에 벚꽃이 위아래로 이렇게 막 있고 쌓이는 로고가 있고요. 일단 이 쇼핑백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짠! 첫 번째 텀블러입니다. 이렇게 엄청 큰왕 벚꽃들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모여있는 요런 텀블러인데요. 이렇게 글자로, 하얀 글자로 스타벅스라고 써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텀블러예요. 네. 되게 여리여리한 분홍 색깔로, 진짜, 그쵸? 핑크핑크한 색깔이고요. 거의 투명에 가까운? Sorry. 몸통은 거의 투명에 가까운데,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구름처럼 벚꽃이 모여있어요. 빨대도 핑크, 완전 다 핑크핑크, 핑크 잔치야. 저는 이 디자인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전반적인 핑크색의 이 왕벚꽃들 너무 예쁜 것 같아. 짠! 다음은 LED 텀블러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가 좀 불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하죠, 위에가. 이게 불이 들어온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전지를 끼우는 게 있어요. 이 동그란 납작한 알약 같은 거 있죠. 건전지가 두개 들어가네요. 이 종이를 빼볼게요.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손잡이처럼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허! 보여요? 불 들어온 거 보여요? 꺼볼게요. 꺼졌다. 켜졌다. 허! 오, 예뻐, 예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뚜껑을 바꿔 낄 수가 있어. 얘랑 얘랑 뚜껑이 똑같아요. 이렇게도 예뻐. 봤어? 좋네. 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요렇게, 기존의 LED는 이렇게 바닥에서 불이 켜졌는데, 얘는 처음으로 요렇게 생긴 게 처음 나온 거라서 인기가 많았어요. 뭐가 좋냐고? 내 얼굴이 좋네지. 짠! 다음은 워터볼이에요. 요것도 아까 전에 봤던 그 자잘한 꽃이랑 다 똑같은 디자인의 꽃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위에 벚꽃잎이 진화달로 있고, 밑에는 요렇게 생긴, 요게 붙어 있는 요런 실리콘 재질의 요런 벚꽃 똑같은 모양이 바닥에 붙어 있어요. 워터볼이라고 이게 이렇게 엄청 예뻐. 반짝이가 막 차르륵 있고 밑에 물 들어 있어요. 제가 이거 워터볼 모으고 있거든요. 또 컬렉션으로 같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짠! 다음은 글라스예요. 아까랑 똑같은 그 조그만한 꽃 디자인인데, 제가 글라스는 잘안 사는데, 요번 거 글라스 너무 예뻐가지고 사봤어요. 이건 좀 세척하기가 불편한 게 손이 다안 들어가요. 여기다가 음료수 담아서 먹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음료수 잘안 담아 먹긴 하더라고요. 막상 사니까. 그래도 예뻐요. 짠! 다음은 엘마 텀블러인데요. 얘는 제가 항상 모으는 그 텀블러죠. 핑크 색깔 몸통에 약간 하늘 색깔 뚜껑인데요. 우측 상단에 꽃이 그려져 있긴 한데, 워낙에 꽃이 희미해서 좀 별로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랑 색깔도 너무 비슷하고, 단지 꽃만 있냐 없냐인데, 꽃도 색깔이 너무 흐려서 솔직히 별로 안 예뻤어요. 그렇지만 쭉 갖고 있는 컬렉션 중에 하나로서 안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샀어요. 짠! 똑같은 방금 전에 봤던 엘마 텀블러인데 얘는 좀 작은 거예요. 요게 색깔이 더 예뻐서 요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원래 요런 작은 사이즈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얘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 연한 핑크면서 여기도 핑크. 그리고 꽃도 여기 얘는 밑에 쪽에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훨씬 예뻐요. 색깔도 그렇고. 근데 얘도 역시나 색깔이 너무 연해가지고 자세히 안 보면 꽃이 잘안 보여. 저는 이거 좀 불만이네요. 전 약간 딱 꽃이 있을 거면 쨍하게 있는 게 좋은데 얘는 흐리멍텅 해가지고 로고도 흐리멍텅하고. 그래도 뭐 나름. 짠! 다음은 플라스틱 텀블러인데요. 얘도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요렇게, 그죠? 위아래로 일자로 됐는데,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 텀블러예요.
얘도 제가 좋아하는 큰 벚꽃이 그려져 있고요. 큰 벚꽃이 가운데에 이렇게 둘러쳐 있고 위에는 핑크, 밑에는 투명으로 그라데이션 돼 있고요. 저는 이거 바로 실사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원래 안 살려다가 자꾸 보면 볼수록 예쁜 거야.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지만 당일날 실물을 보고 샀어요. 이거 바로 실사해야겠어. 짠! 이번엔 스타벅스 노트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홈페이지에 이 노트가 나온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쓰는 노트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좀 작은 사이즈더라고요. 이렇게 손바닥만 하는지 몰랐어. 근데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밤하늘의 어떤 벚꽃, 왕벚꽃. 그죠? 앞뒤로. 그 다음에 총 세 권이에요. 하나는 파란 하늘의 이런 벚꽃. 이게 뭐라 그러더라? 약간 수양 벚꽃? 그런 것처럼 짜잔하게 막 가지들도 살랑살랑, 그죠? 돼 있고. 너무 예쁘죠? 이거 핑크핑크 왕벚꽃인데 핑크핑크 아까 이 텀블러랑 똑같이 생겼어. 너무 예쁘죠? 싫어하냐? 이거 싫어하냐? 네, 너무 예쁘네요. 아까워서 못 쓰겠어. 자, 그리고 벚꽃 텀블러가 나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제주도 한정판 또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 제품들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짠! 먼저 에코백이에요. 이게 에코백인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맨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널어놨더니 냄새가 좀 가셨네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파란 색깔에 노랑 색깔로 유채꽃이 그려져 있는 에코백인데요. 좀 흐물흐물한데 양쪽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양쪽에 끈이 있고 끈은 어떻게 묶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안주머니가 한 게 있고 이게 소재가 그 뭐라 그러지? 약간 린넨 소재인가? 그 약간 까끌까끌한 거 있죠? 좀 까끌까끌한 소재야. 다음은 제주도 에코컵이에요. 무슨 옥수수 이런 걸로 천연 재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거는 담으면 안 되고 오로지 차가운 것만 먹어야 돼요. 컵이 이렇게 세 개가 세트예요. 하나는 유채꽃, 얘는 비자나무. 제주도에도 다 유명한 것들이죠? 비자나무. 동백꽃! 너무 예뻐. 되게 그림이 심플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이렇게 에코컵. 에코컵 세트예요. 네, 아무 냄새도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제주도 양산입니다. 양산도 한번 펼쳐볼까요?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요. 얘를 열어보면 케이스도 유채꽃이 있어서 너무 예뻐. 하늘색 바탕의 유채꽃. 이게 무슨 안쪽에는 약간 수건처럼 돼 있어. 아, 이게 케이스잖아요. 우산 젖은 거를 어디 건물 같은 데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넣으라고. 안쪽에 수건이야. 그 있죠? 뭐라 그러지? 스포츠 타올? 이렇게 타올 재질이에요. 좋다, 이거는. 조그매. 손바닥만이요, 양산이. 우산 겸용인가 보다. 그래서 스타벅스라고 써있고 엄청 조그매. 귀여워. 어떻게 하는 거야? 됐다. 좋네. 이 끝에 부분에 이렇게 유채꽃이 튀어나온 게 포인트네요. 너무 예쁘죠? 예뻐, 예뻐. 좀 조그매. 이게 되게 짧아요, 그죠? 이렇게 써야 돼, 짧게. 다음은 제주도 한정 초콜릿이 또 나왔어요. 짠! 좋네. 틴 케이스부터 좋네. 네, 새로 된 케이스인데요. 요게 또 제주도에만 나왔어요. 너무하지 않나요?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예쁜 초콜릿이 제주도에만 나왔어요. 한라봉 맛, 녹차 맛, 땅콩 맛이야. 우도 땅콩. 이렇게 세 가지 맛인 초콜릿이고요. 고급스러워. 딱 12개 들어있어요. 우왕청심한 이런 것처럼 생겼어. 짠! 보온병인데요. 보온병도 이렇게 하늘색 바탕에 노란 유채꽃밭이 있고 여기 그쵸? 아마도 이것은 성산 일출봉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되게 귀엽고 심플한 조그마한 보온병이에요. 이렇게 또 제주도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까 제가 빼먹고 벚꽃에 대해서 빠뜨린 게 있어요. 벚꽃 이번에 종이컵도 바뀌었거든요. 지금 제가 톨 사이즈랑
벤티 사이즈가 있는데 그림이 달라요. 솔 사이즈도 이렇게 연한 핑크 바탕에 핑크 색깔 꽃들이 막 있고요. 벤티 사이즈는 약간 밤이야. 여기 보시면 달이 떠 있고 약간 그죠 어둑어둑한 밤하늘에 벚꽃이 막 있어요. 이게 사이즈마다 컵 그림이 조금씩 다르니까 또 이런 거 컵 먹을 때마다 보는 재미도 있고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쵸?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타벅스 벚꽃 상품들하고 제주도 한정 상품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도 너무 예쁜 아이템들 많이 제가 산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섞여 있어요. 네, 선물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이날 새벽까지 나가서 줄 서가지고 사왔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